미미한 그녀의 생활 속 한의학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수필을 어떻게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5월이라는 수필을 봤습니다. 그 피첨득 시인이 쓴 5월이라는 수필은요, 제가 참 이렇게 인상에 남는 문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이런 문구가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냐? 저는 지금 5월에 한가운데 있고, 이렇게 청신한, 이 뜻이 뭐냐면, 맑고 산뜻하다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도 맑고 산뜻하게 5월을 보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청신한, 5월을 잘 지내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오늘도 강의 한번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진저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근데 진저가 생강입니다. 그래서 생강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에요. 제가 한 종류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이런 차광병에 들어있고요. 제가 향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이 진저라고 하는 생강 아시죠? 생강 어떠세요? 향을 맡으면 좀 맵습니다. 맵고 좀톡 쏘죠. 그리고 약간 따뜻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약재로서 옛날부터 많이 이렇게 우리가 써왔고 또 향신료로 또 많이 써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미는 음식으로 많이 드셔봤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음식의 잡내를 또 없애주죠. 음식에 사용할 때는. 그리고 또 약재로 사용할 때도 법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이 있는 약재들을 법재에서 그 독성을 제거하는데 그거에 또 생강이 쓰여요. 또그 약재로 좀 좋은 감기약이에요. 저희가 그 생강티를 많이 마시죠. 그러니까 생강차를 많이 드시지 않으세요? 약, 뭐 감기 걸렸거나 이렇게 목이 컬컬하거나 할 때. 왜냐면은 그 땀을 내고 감기를 이렇게 없애주는 작용, 어려운 말로 발한 해표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폐를 좀 따뜻하게 해줍니다. 폐를 따뜻하게 해주고 기침을 멎게 해요. 그래서 자, 온폐지혜. 어렵게 말해서 이런 작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얀 가래침이 나오고, 가래가 있고, 기침을 콜록콜록 한다. 그러면 생강차를 많이 드시면 좋으세요. 우선 하얀 가래가 열이 없는, 지금 열이 없기 때문에 따뜻한 생강으로,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진저 에센셜 오일 또한, 그러니까 기침, 가래에도 좋고요. 또, 그 땀이 난다는 게 뭔가요? 이렇게 해독, 노폐물을 제거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저 에센셜 오일은 그 해독 작용, 노폐물을 밖으로 이렇게 빼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강이 또 다른 또 어떤 작용이 있냐면 그 토하는 것을 이렇게 없애, 그러니까 구토가 나거나 할때 그것을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지구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임신 초기 때뭐 오심구토 이런 걸로 좀 많이 고생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 민간요법으로도 그렇고 한약적으로도 그렇고 흑설탕하고 그 생강을 같이 섞어서 끓인 다음에 차처럼 드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한국만 이런가 했더니 뭐 동남아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좀 한의사로 일했을 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다양한 인종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생강이 참 널리 퍼져 있고 퍼져 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소중한 약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저 에센셜 오일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취나 이렇게 멀미, 이런 걸로 이렇게 좀 구역질이 난다거나 토할 것 같고, 미식거리고, 머리가 아플 때, 이 진저 에센셜 오일로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딱 생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생강의 기운이 따뜻하기 때문에 진저 에센셜 오일로 몸을 또 따뜻하게 해주고 또 혈액순환도 잘 이루어지게 해주고 또 그럼 멍, 타박상 뭐 이런 걸로 인한 통증도 좀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이런 그 생강으로 이렇게 차를 해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진저 에센셜 오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나 지금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몸이 찰 경우 뭐 복부나 손발이 차신 분들은요 희석해서 에센셜 오일을 희석해서 발라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미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손 수건에요. 차에 타서 손 수건에 이 진저 에센셜 오일을 한두 방울, 똑똑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향을 맡아주세요. 계속 이렇게. 아니면 또 거기에다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한 방울 또똑 떨어뜨려서 향을 맡아주시면 이렇게 좀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이런 멀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됩니다. 속이를 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주셔도 좋고요. 또 이렇게 그 생강이 해독작용이 있잖아요.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그래서 그 디톡스 아로마 오일을 만들 때이 진저 에센셜 오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저는 이거 건강한 성인을 위한 성인용으로 비율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캐리어 오일, 뭐 코코넛이나 뭐 아몬드 오일 좋습니다. 그런 캐리어 오일 30ml예요. 그 진저 에센셜 오일 6방울, 그리고 자몽 에센셜 오일 9방울, 그리고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 3방울을 이렇게 섞어주세요. 섞어주셔가지고 노폐물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접혀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관절 사이사이에 이렇게 노폐물이 많이 탁이나 이렇게 노폐물도 많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안쪽이나 아니면 복부 아니면 사타구니 무릎 뒤쪽 이런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런 디톡스 오일을 한번 발라봐 주세요. 그럼 노폐물도 제거되고 또 셀룰라이트도 제거되고 또 비만 관리에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요, 진저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좀 생강, 그 한약재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해되기 쉽게. 그래서 좀 쉽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에센셜 오일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정유입니다. 그래서 꼭 정량만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정량만을 바른 비율로, 바른 사용법으로 사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